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환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패킷 필터 그 옵션을 하고 좀 다른 이 디스플레이 필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필터는 여기 위에 있는 요거 필터 여기 적는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제가 이제 패킷 필터하고 디스플레이 필터, 이게 어떻게 보면 화면 필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패킷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패킷을 뜰 때, 미리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것만 이제 패킷으로 저희들이 필터링을 거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때 어떻게 보면 화면 필터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화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패킷은 다 이제 뜨죠. 보통 패킷을 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뜨고 난 뒤에 여기 디스플레이, 이 화면에 나타나는, 요 리스트에 나타나는 것들을 후에 이제 필터링을 걸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만 필터링을 거는 거. 이걸 이제 화면 필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패킷 필터보다는 이제 화면 필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패킷들을 우선은 뜨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빠르게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할때 우리가 이제 화면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 필터하고 패킷 필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옵션이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화면 필터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게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화면 필터에 관련된 것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킷 필터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잘 보시면 다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화면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이제 TCP 포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뭐 포트를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TCP 포트하고 은이란 게 이제 동일하다는 것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붙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패킷 필터를 한번 볼까요? 패킷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패킷 필터를 보시면은 포트 그다음 80 이렇게만 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호스트 이렇게 쓰고요. 이게 두 가지 그냥 단어로만 이렇게 단어 예, 두 가지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로 매우 간단합니다. 예, 패킷 필터라는 것이 디스플레이 필터에 비해서는 간단하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힌트를 얻어서 이제 화면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어드레스에 IP 어드레스가 이것만 내가 검사를 하고 싶겠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을 내가 이제 그 독착지, 예, 도착지를 19168-0에 13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금방 화면에 나오듯이 ADDR 어드레스는 192.168.0.13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연한 녹색, 연두색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에 데스티네이션에 관련된 IP 어드레스가 데스티네이션이든 소스 IP든 아무튼 포함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검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까지 이렇게 치시면 여기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은 이제 좀 연한 빨간색으로 변한 것들은 문법에 맞지 않다는 소리고요. 연한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문법에 맞다는 거 똑같습니다. 패킷 필터고요. 그래서 IP 어드레스에 IP점까지만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PSRC, 금방 SRC 같은 경우에는 소스라고 이야기했고 DST는 저희들이 DST 호스트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19168점 그다음에 0.13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19168.0.13인 것만 내가 불러오겠다라는 그런 소리이고요. AND라고 쓴지 AND가 될 겁니다. AND가 되거나 IP 포트가 아닌 HTTP랄까요? HTTP 예,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19168.0. 데스티네이션이 요거이고 프로토콜이
HTTP인 것만 내가 불러오겠다라고 하면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HTTP 통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만 이렇게 연한 연두색이거든요. 그래서 HTTP나 이제 TCP 계열이 이렇게 연한 연두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악의적인 행위라거나 이런 IP 정보를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프레임 같은 거 한번 쓸까요? 프레임이라는 옵션을 쓰면은 이것도 똑같이 점을 누르시면은 프레임 옵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부가적인 옵션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 길이 값들을 내가 이제 뭐한 128보다 더 낮은 값들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프레임 길이를 128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검사를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 크기 같은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 연산자 같은 거, 이게 논리 연산자라고 하죠. 논리 연산자 같은 거는 AND나 OR, 그 다음에 XOR, 그 다음에 NOT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XOR 같은 경우에는 오직 그 하나하고 이게 반대죠. O의 반대 형식으로 조건들이 참일 때 이제 불러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T이라는 것은 이제 참이 아닌 것들, 어떤 뭐 IP가 이것이 포함되지 않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TCP 포트가 만약 80포트라는 거, 80포트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80포트만 이제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TCP 포트가 80포트만 있는 것을 검색을 하는데, 이것을 NAT이라는 것을 붙이면, 똑같이 NAT이라는 거 붙이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포트가 80포트가 아닌 것들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아니 어렵지는 않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예제가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쳤을 때이 TCP라는 것만 쳤을 때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리스트 화면이던 아니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이런 패킷 정보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상세 정보들이나 이 패킷 내용에 있는 헥스 정보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이제 옵션을 어떤 거를 필터링할지 정의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내용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렇게 Apply Edge Filter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필터요. 그래서 Select를 검색을 하시면은 UDP SRC 포트가 43096인 것만 골라내라. 이게 현재 여기 있는 요 정보를 가지고 필터가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필터를 걸지 잘 모르겠으면은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UDP 길이가 338인 것들을 내가 골라내라. 어떤 패킷들의 특징들이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필터링을 다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IP 어드레스로 선택을 여기서 한 거기 때문에 소스 IP가 이거인 거. 여기다가 선택하면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선택을 해 가지고 오른쪽 누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프로토콜 정보들이 이제 나오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터링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화면 필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익스프레션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기능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선 GUI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TCP 같은 거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TCP라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되게 많겠죠. 잠시만요. 이제 많겠죠.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은 어떤 TFTP, 내가 어떤 TFTP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TCP 같은 경우는 있던가요? 이쪽 올리시면은 이제 TCP라고 있죠. 이 TCP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똑같이 TCP는 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0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80이라고 붙이면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그게 이제 뒤에가 더해져서 이제 적용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이게 IP. 아, 이게 서로 필터링을 좀 같이 적용이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GUI 화면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안 하는 편이라서 지금 익숙하지는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요걸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 잠시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화면 필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앞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 혹시나 IP나 뭐 TCP, 그 다음에 뭐 프레임, 뭐 프로토콜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은 아래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필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이 뭐그 다량의 패킷 정보들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값들만 좀 뽑아내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에 수월하게 만들 때이 필터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